그러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. 오늘 의미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김동연 지사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모든 자치단체가 그러하거니와 우리 화성시도 교통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 96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화성시에 현재 전철역이라고는 1호선에 있는 병점역 그 하나가 전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인접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수도권의 교통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그 전철, 광역철도 구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철도라는 것은 한 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네 개 도지사님 모시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럴 때마다 우리 지사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이게 적기에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화성시 입장에서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우리 오늘 네 분 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뜻깊은 상생협약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네 분 시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. 그 네 개 시의 인구를 보니까 웬만한 광역 시나 광역도 인구의 두 배가 넘습니다.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중앙지방협력위에서 이렇게 17개 시도지사가 대통령과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쭉 보면은 경기도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경기도가 우리 지방정부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인 3호선 지하철과 남부광역철도에 대한 것을 함께 뜻을 모으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. 시장님들께서도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도 우리 경기도민에게 하루에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. 오늘 이 3호선과 이 광역철도가 그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. 이와 같은 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나 또는 지역 뛰어넘어서 우리가 광역으로 같이 함께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제가 앞장서겠습니다.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함께 네 분 시장님과 의논 드리면서 해결 방안 같이 찾고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뜻을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일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400만 네 개 시의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1,400만 경기도민이 함께 이용하면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모처럼 오늘 네 분 시장님 모이셔서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. 하여튼 저 도청 방문해서 환영드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 함께 상생하면서 또 협치하면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네, 하나, 둘.